아시잖아요, 여러분. 이런 거 신으면은 한번 도전 한번. 아, 싫어요. 아, 싫어요. 안 나. 여기서부터 나. 오, 스멜.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아빠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앞에 두 개의 신발을 준비를 했는데, 그동안 제가 이제 핫하고 예쁘고 다양한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컨텐츠를 많이 했잖아요. 오늘은 추천이 아니라 추천하지 않는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둘 다 제가 얼마 전에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제품인데, 이두 제품의 약간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둘다 처음 나왔을 때제 반응은 이랬습니다. 어? 개구려. 이걸 어떻게 신어? 이걸 왜 사? 이런 반응이었지만,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요즘 말로 네이징 된다고 하죠. 이두 제품이 나왔을 때좀 그래도 핫해갖고, 뭐 SNS만 하면은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이 제품들이 자꾸 보다 보니까 네이징 되면서 사야 되나? 이쁜 거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죠. 구매를 했지만 네이징 실패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두 가지 제품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좀 호불호가 타기도 하고, 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. 뭐 우리가 네이징 됐던 상품들을 좀 보자면은 이지 350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. 이걸 왜 사? 이게 뭐야? 칸에 드디어 미쳤구나. 이런 반응이었는데, 발매하고 나서 리셀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가 너무 좋았죠.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에어팟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, 콩나물을 왜 귀에 달고 다녀?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, 지금은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, 저는 이 두 신발도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이게 네이징 되는 과정이다, 나중 되면은 정말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도 핫하고 제가 잘 신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구매를 했지만, 결국에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컨텐츠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네요. 먼저 첫 번째로는 보테가 퍼들부츠와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지 450 제품인데, 뭐 둘 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왜 추천하지 않냐. 먼저 저는 SNS로 이제 많은 셀럽들이 신은 걸 보고 너무 이쁜데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셀럽이었고 사진이었다. 나는 셀럽이 아니고 나는 일반인인데 내가 신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. 확실히 이거는 그 모델들이 신은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코디하기가 일단 정말 어려웠어요. 정말 어려웠고, 그래도 제가 너무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도 좀 신어보자 하고 몇 번 신어봤는데, 이게 뭐 약간 착화감도 약간 좀 이상해. 저는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식당 그 주방에서 신는 그런 장화 느낌이랑 거의 흡사하고,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번 신고 이렇게 신발장에 계속 보관만 해둔 보테가 퍼들부츠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신발 단점이, 아시잖아요, 여러분. 이런 거 신으면은, 한번 도전 한번. 싫어요. 안 나. 여기서부터 나. 오, 스멜. 좋아요. 아주 좋은 냄새. 구수해요. 네,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신발 또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은, 여러분들 1업해서 신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말라면서요. 사지 말라면서 추천을 해줘. 멈춰! 근데 이 부츠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, 이번에 SS에는 슬리퍼, 뮬 스타일로도 나왔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또,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. 그래서 또 SS에 나온 샌들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, 그거는 그래도 이거보단 나아요. 그거는 그래도 좀 손이 가는 아이템인데, 이거는 진짜 내가, 이걸 내가 왜 샀지? 이러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. 두 번째로는 이지450입니다. 이거는 뭐 만두 신발이라고 불리죠. 딱 보시면은 만두, 딤섬 이런 느낌이 진하게 묻어있는 이지450인데, 확실히 이지라서 그런지 신발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해요. 보세요. 탄력도 좋고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자랑을 하는데, 일단은 이 신발을 코디하기가 진짜 어려워요. 이거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코디를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코디를 진짜 못하겠어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,
그래도 한 번은 신으려고 제가 막 옷을 계속 갈아입었어요. 계속 갈아입어보고 다양한 스타일이랑 신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신발입니다. 그래서 EG450을 입는 분들 보면은 진짜 하나같이 다 옷을 너무 잘 입어. 나는 이런 옷이나 신발을 약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멋있는 신발이지만 약간 좀 코디에 자신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신발입니다. 이 신발 또 사이즈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신발은 무조건 1업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신발 안에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었을 때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신발은 조만간 핫바 옵션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일단 신발 디자인이 좀 세다 보니까 코디하기가 어렵고 SNS에서 핫한 뭐 셀럽들이나 모델들이 신은 거에 제가 혹해갖고 네이징에 실패한 두 가지 제품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저처럼 이런 네이징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네이징 제품들을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들 쫀하루 되세요.